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픽 2 41회 쓰기 51번부터 52번까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재정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고요. 마지막에 샤오밍 올림, 샤오밍 씨가 썼습니다. 그리고 드립니다라는 의미로요, 올림, 드림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보통 편지에서는 올림이라고 많이 씁니다.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편지를 쓸때 누구누구에게 위에 사람한테는 깨 이렇게 시작하고요.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오밍입니다. 지난주에 댁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이 있는데요. 선생님 집을 높여서 댁이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여기에서 샤오밍 씨 오세요 이렇게 해서 샤오밍 씨가 여기에 갔죠. 초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집으로 댁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빈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입니다. 지난번에는 선생님이 나를 초대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내가 선생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샤오밍 씨 집으로 선생님이 오세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중에 언제가 좋으십니까?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초대하겠습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을 우리 집으로, 자, 여기는 집이라고 써야 되죠. 나는 낮춰서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초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선생님이 나를 초대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선생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높임말을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중에 언제가 좋으십니까? 편하신 오후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저는 월요일과 수요일 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선생님이 편하신 시간에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저는 언제든지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후를 강조한다고 그러면 오후에는 다 괜찮습니다. 오후라면 다 괜찮습니다. 언제나 다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답은요. 언제나도 괜찮고요. 오후라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간단하게 풀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2번입니다. 자, 머리는 언제 감는 것이 좋을까?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머리를 감는다. 언제 감는 것이 좋을까는요, 회사에 있을 때 아니면 학교에 있을 때 머리를 감지 않죠. 그럼 언제 감습니까? 아침 아니면 저녁,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감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감습니다. 그러나 밤에요.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머리를 감지 않고 아침에 감으면 머리가 더러워진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머릿결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나 더러워진 머리는 감고 자야 돼요. 감고 자야 머릿결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감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밤에 감는 것이 좋습니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에 사람들은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요. 하지만 더러워진 머리를 감고 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감는 것이 좋아요.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젖은 머리로 자면 머리가 젖다. 그러니까 반대는 마르다가 되겠죠. 말리지 않아요. 젖은 머리로 자면 머릿결이 상하다. 그러니까 안 좋아지다라는 뜻이죠. 머릿결이 안 좋아지기 쉽습니다. 머릿결이 안 좋아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말라야 돼요. 마르게 만들다, 말리다 라고 얘기하죠. 말리다, 머리를 말려요. 그리고 자야 돼요. 머리를 말리고 자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언제 머리를 말려야 합니까? 잠을 자요. 잠을 자기 전에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머리를 말리고 자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머리를 말리고 자야 한다도 괜찮고요. 자기 전에, 이걸 여기 앞에다 쓰면요. 자기 전에 머리를 말리는 것이 좋다. 자기 전에 머리를 말려야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52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랑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53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